종목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 짧은 시간 내에 한번 방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이번에도 새로 오신 회원들 보면 참으로 답답한 것이 기업을 잘못 선택해서 특히 이제 부실이를 사가지고 86%까지 손실 나고 들고 오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에 보면 종목을 추천받고서는 그것이 가는 종목은 오히려 이격 났다고 잘라서 수익이 없고요. 더갈수 있는 종목은 또 떨어지는 종목을 악착같이 보유해서 손실이 너무 커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온 계좌를 보고 있었습니다. 종목은 뭐 자그마치 거의 100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종목이 주도주가 뭘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주식을 들고 왔습니다. 참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투자자들의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보면 좀 조정을 받았어요. 미국장이 오늘 기술주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만 올라갔지요. 나스닥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코스닥은 상당히 지금 60일 돌파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저점을 깨지 않는 뭐 어쨌든 뭐 매물대에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오늘도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그 핵심 주도주는 역시 네이처셀이 상한가를 치면서 지난번에 한번 그 무슨 문제가 있었죠? 연구비에 대해서 R&D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완화하겠다 이러면서 강한 상승 이후에 벌써 두 번의 상한가 나갔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은 뭐 오늘 코아스템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제약주로서는 제가 끊임없이 들고 가야 된다고 기업 가치가 커지면 오늘도 신고가를 했죠. 삼진제약이 자그마치 이거 뭐 얼마일까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자꾸만 주도주는 없고 너무 올랐으니까 또 이격 났으니까 잘라버려서 없고 저 밑에 있는 종목 부실 기업만 잔뜩 들고 있어 손실이 86%. 와, 그러면 86%가 다시 본전을 찾으려면 얼마가 올라가야 되죠? 90% 손실이면 90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얼마나 힘들죠?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오늘은 또 하나가 이제 증권주가 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오늘은 메리츠 종근증권이 좀 강하게 올라간 편입니다. 그죠?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갔고요. 9월이 되면 이제 10월 초가 되면 보고서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 가져야 될게 배당주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가 나가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가 팁을 드린 것처럼 LG유 플러스는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될 종목이죠. 그럼 뭘 들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주도주가 뭘 가느냐? 아세아대지는 아직도 나가고 있죠. 자,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왔을까, 수익이요? 자, 여러분이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아직도 몰라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올라와서 주도주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가기 전에 바닥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떤 것이 주도주로 가는지,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면 여러분은 강력하게 들고 갈수 있어야 되고, 동업을 했고, 거기다가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삼진제약을 하나 보자고요. 자,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면서 421억. 올해, 작년에 469억입니다. 올해는 벌써 2분기간에 291억에서 예상이 525억이면 작년 실적을 또 경신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잘 내면서 나가기 때문에 주가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 방에 들고 온 종목이 이런 거라서 80몇 프로씩 손실 나서, 그럼 한번 보자고요, 비교를.
자, 거꾸로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을 보면 돈을 버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전혀 영업이익을 못 내고 ROE도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돼요? 바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에다 저축을 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수익이 좋아지고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지금도 오늘도 강력하게 배당주로도 작년에 엄청난 배당을 준 종목이 재작년에 더 줬지요. 그것이 누구죠? S오일이지요. 자, 오늘도 강력하게 나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직접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을 벌리는지요. 자, 이번에도 실적이 작년 실적을 크게 오버하면서 4,026억을 내면서 굉장히 작년에 1억, 1조 3천억, 올해 1조 5천억 예상하면서 벌써 6,500억을 지금 달성했죠. 자, 그러면 작년 실적이 1,176억인데 올해 4,026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자, 그러면 주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역시 주가는 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분명히 수익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뭐죠?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꾸만 예, 부실을 끌어안고 있어서 손실을 가는 종목은 못 간다고 잘라버리고 그죠? 너무 이격이 나서 잘라버리고 부실 기업은 본전찾기에서 악착같이 들고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이걸 안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전력이죠. 전력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 진단을 해줄 때 여기서 잘라야 된다고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들고 왔고요. 또 농심을 팔아서 뭐를 사냐면 삼양식품을 사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2012년에 보유해서 거의 예, 오랫동안 보유했답니다. 오늘 신저가를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도 수익이 낸게 없었다. 그럼 이 수익을 많이 냈을 때 이걸 대응해서 잘랐어야 되는데 이걸 자르지 못하고 그냥 장기 투자라고 들고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안 좋죠. 그럼 왜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요? 차트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났죠. 2분기 실적이. 따라서 주가는 폭락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팔고 차라리 삼양식품을 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는데 우리 유리원도 삼양사를 사고서요. 삼양식품을 갈아타라고 해도 후집이 들고 있어요. 그죠? 주가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러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파라다이스를 하나 들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만 산게 아니라 다 들고 있다는 거죠. 파라다이스 들고 있고 또 GKL도 들고 있고 또 강원랜드도 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업종별로다가 전부 다 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투자일까요? 강원 랜드 이것까지 들고 있어서 예, 세 종목이 다 손실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럼 압축해서 한 종목으로 몰아가라.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세 종목 중에 가장 좋을까요? 제가 거꾸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예, GKL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그러면 이렇게 세 종목을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입니다. 같은 업종에 같은 종목 뭐죠? 업종이 같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종목을 압축하려면 차라리 파라다이스 한쪽으로 가라. 이렇게 종목을 안내해 주면서 진단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 것을 샀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5G 종목에 오늘도 나가고 있었죠? 한번 볼까요? 대한광통신. 그 다음에 RFHIC.
자, 이런 게 신고가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고 그죠? 거의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서 손실이 얼마요? 86%까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자,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랬더니 우리 이론이 예, 제대로 좀 배워서 올바른 투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좋은 종목은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지, 그쵸?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부실할 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죠? 잘못, 뭔가가, 뉴스가 악재가 나왔다거나, 실적이 너무 어닝 쇼크로 갈 때는, 아까 한국전력처럼, 아직도 한국전력 들고 있어 손실이 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가는 기본적인 투자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기업을 분석하고 좋은 기업이 왜 가는지, 그 다음에 부실 기업은 왜못 가는지, 급등을 자꾸 바라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는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은 꼭 지키시고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동업하면 저축을 하시면 오늘도 한 주를 사시고요. 돈이 없을 때또 내일도 아니면 또한달 후에 또 돈이 여유가 있어서 100주를 산다든지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노후 보장이 되고 그것이 행복한 투자가 되면서 큰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장이 조금은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와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고요. 정부 정책으로 가는 종목은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오늘은 증권주가 나가긴 했어도 앞으로 더 계속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조금 더갈 가능성이 높고요. 남북 수혜주는 일단은 뭐, 김정은이가 어쨌든, 트럼프한테 친서를 전달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앞으로 더갈 가능성이 크니까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강력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좋은 투자 전략, 좋은 상식에 근거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저축하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